충남 아산시의리 지역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세종시를 찾아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유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소신 있는 40대 젊은 당대표가 필요한 시기라며 유일한 비수도권 후보인 자신은 지금껏 오로지 본인의 능력을 발판으로 문재인의 대변인이자 이해찬의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의 재구성과 통합의 정치 등 쓸모 있는 민주당을 위한 강훈식의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이날 박영진 의원이 한 막판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단일화는 아무런 파괴력도 의미도 없다는 말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